안녕하세요. 저는 클로브 디렉터 전주현입니다. 클로브는 스포티한 무드의 웨어러블한 아이템들을 클로브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브랜드입니다. 클로브는 클래식과 컴포터블, 클럽이라는 단어와 러브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브랜드예요. 그래서 그 클래식하지만 편안한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클로브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. 골프랑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었어요. 사실 제가 입고 싶은 스타일의 옷을 찾을 수 없었고, 가격대도 너무 비싸고, 골프장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일상에서는 입을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데 운동할 때도 입고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몇 가지 아이템을 제작해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었어요. 클로브의 이번 시즌은 운동하실 때나 뭐 여행하실 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스웻 시리즈나 아가일 패턴의 니트 아이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기능성 소재와 기능성 소재가 아닌 옷의 비율이 5대 5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요. 그래서 기능성인 부분에서는 땀이 났을 때 세탁을 하거나 했을 때도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, UV 차단이나 따뜻한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이런 뭐 기능성 제품 후디나 이런 랩스커트는 제가 테니스 치면서 입고 싶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주머니도 있고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고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어서 그것도 기능성 소재예요. 모자 아이템을 운동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보니 언젠가는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브랜드에 심볼이 생기고 한 가지 컬러로 제작을 했었어요. 제가 워낙 모자를 좋아하다 보니 집에 뭐 100개 이상의 캔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들의 가장 적합한 핏을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 여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보통 보면 테니스장, 골프장 사진들이 많은 편이에요. 클로브를 검색했을 때 이제 운동하는 모습이나 여행과 함께하는 사진들이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고, 클로브의 그런 아이템들과 같이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고기능성의 레깅스 제품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. 클로브 클럽. 이유는 클로브를 입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클로브 인스타그램 오피셜 계정도 클로브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클로브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예쁜 옷들을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